이 동영상은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조홍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중앙내과 대표원장 내과전문의 조홍근입니다. 날씨가 이제 그 장마 사이인데 굉장히 좀 더워지네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 이제 물도 많이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가운 물도 많이 찾는 계절인데 아무래도 이제 여름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계절 과일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것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수 중에서도 시원한 이제 메밀국수하고 이제 냉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얘네들도 혈당을 좀 올리긴 하는데 그 당뇨인들 분들이나 또는 당뇨병 전 단계에 이제 있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수하고 냉면은 먹을 때 이렇게 배가 많이 부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살도 덜 찌고 그 다음에 또 그 당도 덜 올리는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목은 메밀국수와 냉면은 혈당을 얼마나 올리나 해서 부제는 혈당을 적게 올리는 식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고 문헌은 한국인 다소비 탄수화물 식품의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라는 이제 제가 늘 인용하는 경희대학교 영양학교실에서 내놓은 이 좀 책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다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찾으셔서 구글이나 이런 데서 다운 받고 좀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정부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책인데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연구비 값을 톡톡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또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음식이 당을 얼마나 올리느냐는 두 가지 그런 기준점이 있어요. 파라메타가 있어요. 하나는 혈당 지수, 이제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혈당 부하 지수라고 해서 글라이세믹 로딩이라는 게 있는데 혈당 지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GI, 뭐 GI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되게 쉬워요. 우리가 일단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흰빵을 먹이거나 흰빵 100g을 먹이거나 아니면 이제 포도당을 이제 50g 정도 먹였을 때 이 혈당이 올라가는 이 커브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음식 중에 그 음식 중에 탄수화물이 50g 딱 들어가는 용량을 먹였을 때 또 역시 당을 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공복 30분, 60분, 90분, 120분 쟀을 때 이런 혈당 커브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120분 동안 그려진 혈당 커브의 비율이 바로 혈당 지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분모가 뭐냐면 포도당을 섭취했을 때 나오는 평균 혈당 반응 면적이고 분자, 우리가 이제 목적으로 하는 분자는 어떠한 식품, 특정 식품을 탄수화물이 50g 들어가 있는 걸 먹었을 때 평균 혈당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곱하기 100 하면 나오는 거죠. 100에 가까울수록 거의 순수 포도당처럼 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고 미만으로 50, 30 이렇게 갈수록 혈당 지수가 낮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혈당을 많이 그 다음에 빨리 올리지 않는 거죠. 뭐 일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식품의 혈당 지수 분류를 보게 되면은 혈당 지수가 55 미만인 걸 우리가 이제 저혈당 지수 음식이라고 얘기해요. 흔히 건강하다고 그러는 거. 그 다음에 혈당 지수가 56에서 69 사이면은 우리가 중혈당 지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혈당 지수가 70 넘게 되면 이제 고혈당 지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흔히 얘기할 때 저혈당 지수 음식, 중혈당 지수 음식, 고혈당 지수 음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무슨 단점이 있냐면 탄수화물 50g만 먹은 양만 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회 분량이 중요하지 그것에 탄수화물 50g 들은 분량은 별로 중요치도 않고 실용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나왔냐면은 식품의 혈당 부하 지수라는 게 나왔어요. 식품의 혈당 부하 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1회 분량이 얼마나 혈당을 많이 올리느냐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혈당 지수는 굉장히 높아요. 탄수화물이 50g 들은 그 음식을 1회 분량을 먹으면 혈당 굉장히 빨리 많이 올라가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흔히 먹을 때 그거에 한 3분의 1도 안 먹어요. 하나 1회 분량이. 그러면 그거는 혈당 부하 지수는 낮아요. 그럼 그거는 먹어도 큰 문제가 없는 거고요. 거꾸로 그 음식 탄수화물 50g이 들어가 있는 그 음식의 용량을 먹었을 때 혈당 지수는 높지 않아요. 별로 당이 안 올라가지만 실제로 1회 분량이 그거보다 한 5배 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혈당은 굉장히 많이 빨리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거는 또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 지수는 현실 세계 속에서는 적용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그거를 보정해서 우리가 현실 사회 속에서 한회 먹었을 때그한 회분의 음식이 얼마나 혈당을 많이 올리느냐를 보는 것이 바로 혈당 부하 지수, 글라이세믹 로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보면은 저혈당 부하 지수는 10 미만이고요. 중혈당 부하 지수는 20에서 14이고요. 그 다음에 20이 넘게 되면 우리가 고혈당 부하 지수 음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얘기하는 게더 정확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혈당 지수는 많이 알아요. 그것도 큰 발전이죠. 일반인이 많이 아는 것도 그렇고 의사들도 많이 아는 것도. 그러나 혈당 지수만 갖고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정하고 현실을 사는 사람이 음식을 먹었을 때 주의 이제 그런 걸 이제 나타내는 식으로는 혈당 부하 지수가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아셨으니까 우리가 메밀국수를 한번 볼까요? 이 메밀국수는 이제 메밀, 흔히 파는 메밀, 메밀 100%도 있겠지만 아마 한10% 정도 전분을 넣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보통 흔히 파는 이제 메밀이라고 했을 때 메밀국수는 혈당을 얼마나 올릴까? 메밀국수의 혈당 지수를 보죠. 글라이세믹 인덱스죠. 그러니까 메밀국수에 탄수화물 50g을 포함한 메밀국수의 양이 70.2g이에요. 그래서 이걸 먹었을 때 50g의 포도당을 먹었을 때에 비해서 당이 얼마나 올라가냐 했더니 59.6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혈당 지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혈당이 아주 적게 올라가지도 않고 혈당이 아주 많이 올라가지도 않는 이제 그런 음식이겠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72.2g이 과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먹느냐인데 우리가 1인분을 먹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1인분을 먹었을 때 얼마나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가 보는 것이 혈당 부하 지수가 되겠어요. 여기서 일회 분량은 우리나라 이제 그뭐 국가에서 하는 서베이 같은 거에서 나온 일회 분량을 썼어요. 그래서 메밀국수 일회 분량이 90g이라고 얘기했을 때이 음식의 혈당 부하 지수는 38점 이렇게 높아요.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메밀국수 집에 가서 메밀국수 먹을 때는요, 90g이 아니라 한 100, 200g까지도 먹는다고 보통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혈당 부하 지수가 90g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혈당 부하 지수가 38.1로 높으나 실제로 일회 분량은 200g 정도 된다고 했을 때는 훨씬 더 높은 혈당 부하 지수를 갖는 거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 메밀국수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흔히 말할 때 이제 메밀은 뭐 칼로리도 적고 건강하고 좋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뭐 해로운 음식은 아니나 알고 드셔야 돼요. 혈당은 꽤 많이 올라가요. 그럼 냉면 어떤가? 이 냉면은요, 정말 집집마다 다르잖아요. 냉면은. 그래서 요거 한번 이거 한번 보게 되면은 이 냉면의 혈당 지수 나온 거 여기 이 논문이에요. 이 논문이 아까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냉면이 메밀로 만든 냉면이에요. 그 냉면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가 만들어서 서로 다른데 메밀로 만든 냉면은 삶은 거 혈당 지수는 59고요. 그다음 혈당 부하 지수는 혈당 지수가 59예요. 이건 이제 왼쪽에 요거는 뭐냐면 글루코스 즉 포도당 50g 먹였을 때랑 비교한 거고요. 이렇게 어떤 경우는 하얀 빵을 먹었을 때랑 비교한 거 보게 되면 하여튼 높아요. 좀 높은 편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요. 냉면 무엇으로 만듭니까? 냉면은 평양냉면은 메밀로 만들고 함흥냉면은 감자 전분으로 많이 넣고 또 어디 가면 칡도 넣고 어떻게 보면 도토리도 넣잖아요. 그래서 냉면은 주재료가 메밀인 거 맞지만 여기에 그 고장에 따라서 또는 그 음식점에 따라서 고구마 전분도 넣고 도토리 전분도 넣고 밀가루도 넣고 칡도 넣는단 말이에요. 그 메밀만 넣게 되면은 국수가 잘안 만들어져요. 전분기가 없어가지고 뚝뚝 끊어지니까 이제 그게 좋지 않다고 보는 쪽에서는 길게 늘어나라고 해. 국수라는 거는 끊던 먹지 못하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국수 자체가 긴 면발이 장수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먹으면서 장수하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국수는 옛날에는 하이테크 음식이었어요. 그 면발 뽑아내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였거든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통에다 넣고 밑에 구멍 뚫린 데로 쭉 내려가지고 이제 그 밑에 뜨거운 물을 붓게 해서 하는 건데 당시로서는 하이테크였고 그러한 압력과 그러한 거를 구하지 못한 서민들은 밀가루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칼로 잘라 먹었죠. 면발을 칼로 만들었죠. 그게 바로 이제 칼로 만든 국수에서 칼국수거든요. 하여튼 하이테크여가지고
그랬는데 이 메밀맛만큼 뚝뚝 끊어지니까 거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실험을 했죠. 고구마 전분도 넣어보고 도토리 전분도 넣어보고 밀가루도 넣어봤더니 좀 끈기가 있단 말이에요. 끈기가. 그래서 제 지금 이제 많이 돌아가셨지만 제 옛날에 레지던트 트레이닝 할 때는 이제 이북 출신 그 교수님도 계시고 했을 때이 끊어먹는 걸 질색했거든요. 끊어먹는 거 아니라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워낙에 평양에서 만드는 이 메밀국수 자체는 뚝뚝 끊겨요. 찰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걸 안 잘라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남한에 들어오면서 밀가루도 넣고 고구마도 넣고 해가지고 끈기가 생겨서 이제 입으로 끊어먹기 힘드니까 이제 가위로 잘라주는 거죠. 하여튼간에 그 무슨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업소마다 그 비율이 달라서 혈당 반응이 많이 달라요. 근데 밀가루 전분을 넣게 되거나 하여튼 전분을 더 넣게 되면 당연히 메밀만 넣었을 때보다 당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냉면은 메밀만 넣은 것도 당이 빨리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지만 거기다가 고구마, 도토리, 밀가루 전분, 칡 같은 걸 넣으면 더 빨리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당 지수도 높거니와 그 다음에 당 부하 지수도 높은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메밀국수와 냉면은 밥보다 혈당 부하 지수가 사실은 낮아요. 왜냐하면 밥은 51이에요. 흰밥은.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38. 둘다 고혈당 부하 지수 음식이나 20이 넘게 되면은 혈당 부하 지수가 높은 거니까 밥이 훨씬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당 찍어봤을 때 냉면이나 모밀국수 먹고 오면 굉장히 당이 높거든요. 왜 그러냐? 첫째는 너무 빨리 먹어요. 왜냐면 밥을 막 말아 먹을 순 없잖아요. 말아 먹으면 당이 올라가지만 밥처럼 먹게 되면 안, 밥처럼 안 먹고 어떻게 됩니까? 빨리 먹는 사람은 단세 젓가락의 냉면을 다 먹어버리거든요. 모밀국수가 굉장히 빨리 먹어서 문제라는 거.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메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밀국수에도 찰기와 맛을 위해서 고구마 전분, 도토리 전분, 칡, 그 다음에 칡은 뭐 상관없겠지만 그 다음에 또 뭐죠? 밀가루 전분 같은 걸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도 혈당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국수, 밥은 두 그릇 못 먹어도 국수는 세 그릇도 먹어도 되거든요. 제가 좀 전에 콩국수 두 그릇 먹고 왔는데 그러니까 국수 먹는 면 따로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당 부하 지수는 1인분이 요만한 거예요, 사실은. 저거 어느 코에 붙여요? 뭐 웹이나 저기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봐서 보시면 알겠지만 메밀국수 1인분, 냉면 1인분 하면 면이 250g짜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물에 젖은 건지 아닌지는 거기 나오진 않았지만 하여튼간에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사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양을 먹음으로 혈당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오실 때 밥이나 이런 거를 그냥 보통 밥을 먹지 않고 단지 냉면 한 사발 아니면 메밀국수 이렇게 한판 먹었고 와더라도 훨씬 당이 250, 300까지 올라가는 분이 있는 걸 보면은 그것은 빨리 먹어서 그 다음에 전분 있는 걸, 전분이 있으니까 세 번째 훨씬 1인분보다 훨씬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거는 칼로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 그런 메밀국수하고 냉면이 건강식이라고 잘못 소개되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비건강식도 아니에요.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히 밥에 비해서 더 건강한 것도 아니고 다이어트 식품으로서도 기능이 없어요. 왜냐면 칼로리도 높으니까. 그래서 칼로리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실제 1회 분량은요. 한 500칼로리에서 800칼로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밥한 공기 더하기 반찬 먹는 게한 800에서 1000칼로리니까 국수 하나라도 메밀국수 그다음에 냉면 같은 거 먹는 것도 칼로리에 면해서 무시할 수 없다. 뭐 절대로 다이어트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거를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냐면 이 국수를 먹게 되면 배가 밥 먹는 것처럼 부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배가 고프니까 먹어도 배가 고프니까 나는 가볍게 먹었다라고 잘못 생각하지만 실제로 얘네들이 당 올려놓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또 얘네들의 칼로리 또한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감각에 속지 마시고 눈에 속지 마세요. 메밀국수와 냉면도 당 부하 지수가 높은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안 먹을 순 없잖아요. 우리가 겨울이고 저 여름이고 식욕도 안 나고 그럴 땐 국수가 제일 좋거든요. 그 식욕 없고 막 입이 깔깔할 때 그때 이제 탁 먹는 메밀국수라든가 아니면 콩국수라든가 아니면 냉면이 진짜 땡기고 이제 식욕을 돋궈줄 수 있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양을 먹더라도 그렇지만 혈당을 좀덜 올려야 되잖아요. 혈당을 덜 올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반대예요.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천천히 먹을수록 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덜 올라가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좀 제가 바보스럽다고 느끼는 거는 면을 천천히 먹으면 맛이 안 나잖아요. 탁탁 쳐서 먹어야지 면치기로. 그러니까
그렇지만 알고는 계세요. 천천히 먹는다. 또 천천히 먹으면 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뜨거운 면은 그렇죠. 두 번째, 눈을 믿지 마세요. 많으냐. 그리고 배를 믿지 마세요. 양이 많아요, 실제로. 점점 양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양을 먹지 않아야 되죠. 이제 근데 이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냉면이나 이런 거 먹게 되면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뭐저 같은 중년 남자도 면을 좀더 달라고 그러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여튼 간에 과학적으로 원칙은 천천히 드시고 많은 양을 먹지 않고. 그다음 세 번째, 요거는 좀 지킬 수 있는 건데 고명이나 이런 걸 먼저 먹으면 돼요. 뭐 말씀드렸지만 탄수화물이 들어오기 전에 그 야채나 아니면 고기나 아니면 뭐 단백질이나 기름 등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은 먼저 인슐린이 좀 나와서 인슐린이 액션하기 좋게 준비가 돼 있고 또 음식이 위에 위장에서 천천히 소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역시 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면을 먹기 전에 같이 나온 채소라든가 아니면 고명을 얹어진 고기라든가 아니면 계란 같은 거를 먼저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굉장히 빨리 했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하여튼간에 드십시오. 뭐, 재밌는 얘기가 트루시트라는 약이 있는데 그 주사 맞는 건데 그 식욕을 없애는데 더 당이 많이 올라가서 어떻게 된 거니까 밥맛이 없어가지고 간식 맛으로 간식을 드셨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밥맛이 없으면 사람은 다른 걸 찾게 돼 있어. 밥맛 없다고 먹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여름 무사히 지내시려면 가끔은 이런 시원한 이제 국수나 냉면 같은 거 드실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조금이라도 참조하셔서 천천히 드시고 양을 좀 절제하시고 면과 곁들여진 여러 가지 고명을 먼저 드신다면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 잃지 않도록 그다음에 신체의 밸런스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